다른 그릇을 시켰는데 자 비빔국수 맛있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외쳐주시죠. 비빔국수 하고 뭐 띄고 하셔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비빔국수 띄고 곱빼기 띄고 한 띄고 그릇을 띄고 시켰는데 띄고 네. 왕만두가 띄고 네. 달려나와 띄고 달려나와 띄고 콧노래를 띄고 콧노래를 띄고 흥얼거렸다 흥얼거렸다. 자 이제 36초 남았고요. 자 띄어쓰기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이게 조금 고민된다 싶은 거 있으면은 고치셔도 됩니다. 아직은 자 비빔국수 곱빼기 한 그릇을 시켰는데 왕만두가 달려나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 이제 맞춤법도 고민을 해보실 시간입니다.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맞춤법은 어디가? 곱빼기가 곱빼기가 아니라 곱빼기 빼기가 아니라 백이다. 자 빼기가 아니라 백이다.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90초 지났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충희 씨.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하셨어요? 네. 뭐가 착각? 곱빼기가 맞는데. 곱빼기가 맞을지, 곱빼기가 맞을지 확인합니다. 안타깝지만 곱빼기가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걸까요? 자, 맞춤법이 틀린 곳은요. 달려나와가 아니라 딸려나와입니다. 음식이 달려가 아니라 딸려나온 거고요. 사람이 달려나오는 겁니다. 조카가 달려나와. 그럴 땐 달려인데 여기선 딸려가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저기가 틀렸습니다. 딸려, 띄고, 나와가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딸려나와 때문에 오늘 연승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기회를 살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이충희 씨, 네. 오늘 충분히 소개 목적은 달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해법수학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분양품에서 국민건강 상품권을, 문학마켓 북보이스에서 문화상품권을, 강동대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미시우리 전문 쇼핑몰 초코맘에서 문화상품권을, 김병장 전투식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우리말 겨루기 오늘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새로운 우승자 이충희 씨가 나왔는데 아쉽지만은 다음 주에는 못 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도전자 또 만나볼 저도 기대를 하면서 한 주를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에 다시 저와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말 겨루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